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스노클링 하러 일찍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닭이 아니라 뭐지, 저기 꽁 칠면조네. 아, 칠면조. 와, 저건 뭐야, 오리야. 여기는 닭을 키우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란이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비치가 이렇게 골목길을 잡고. 와, 길이 어렵다, 길이 어려워.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구글에서 찾아보고 오시든가, 감으로 가셔야 돼. 드디어 저쪽에 비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구나. 길이 저쪽하고 이쪽하고, 저 앞에 길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네. 오늘 아침부터 해가 떠가지고, 여기 온 날 중에 가장 날씨가 화창한 것 같아요. 아마 시야가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아, 그냥 가네. 드디어 위치에 도착.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아침에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긴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지금 스노클링 하시는 사람들이 좀 한 세 팀 정도 계신데, 아, 어제 조금 수영을 많이 했더만 발차기를, 아, 오리발 한 거죠? 정신이 없다. 발차기 위주로 했더만은 좀 힘드네요, 오늘. 이게 장거리, 저처럼 이제 오래 여행하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같이 스노클링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숙소에 에어컨을 그 사장님이 너무 세게 틀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이 8명이나 있는데도 너무 밤에 추워가지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춥다고. 완전 방안이 아이스 에이지. 아, 지금 저도 그래서 목이 약간 안 좋아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많이 세가지고. 아, 여기 지금 줌 다이브라고 보이는데, 저쪽에 뒤에 저기 어저께 저 해변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국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자기가 여기 줌다이버 사장이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라고. 여기 오면 친절하게 잘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막 그러시던데, 제가 말씀은 고맙지만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다이빙을 할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체험 다이빙은 호주 케언즈에서 해봤어요. 저기 그레이트 리프 있는 데서. 근데 제가 비염을 한 20년 넘게 알아가지고 이퀄라이징이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아요. 이퀄라이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원래는 저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호주를 갔을 때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아, 스노클링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빙 할 때 제가 또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수술 두 번 했는데, 다이빙 할 때 그 산소통이 무게가 거의 20kg 정도 되더라고요. 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같이 허리 디스크 있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조금 무리가 갈 거예요, 아마. 누가 들어다 주면 몰라도. 예, 그리고 비염 있으신 분들도 이퀄라이징을 미리 수영장이나 다른 데서 연습을 해보시고 다이빙에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저쪽에 준다이브 쪽에서 한 20m 정도 이쪽 이름 없는 비치 쪽으로 와서 입수를 했는데, 오늘은 거기서 한 200m 가량 더 올라왔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으로는 이틀 전에 봤을 때 여기가 라이온 피쉬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쪽이 보면 뒤편에 빛이 보이시죠? 이름 없는 빛인데, 여기가 파낙사마 빛이보다 더 경치가 좋은데 왜 이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하나 붙이고 싶은데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가 도시 이름이 모알보알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알랑말랑 비치로, 원래 먼저 붙이는 사람이 마음대로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이름은. 이 비치는 알랑말랑으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물에 입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깊이에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파란색, 하얀색 말고 파란색 빛깔 나는 데는 다 깊다고 보시면 돼요. 받았습니다. 현지 주민 한 분 입사하고 계신데, 입사하려고 하니까 또 약간 긴장되네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일단 여기서 오늘은 좀 발차기 위주로 해서 좀 팔을 많이 안 줘야 되겠어요. 어제 팔을 많이 줬더니 조금 힘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20며칠, 24일을 계속 스노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담배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오늘도 한 2km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살살살 해야 되겠어요. 오늘 햇빛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일단 입수를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입술을 마치고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 거의 한 시간 반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노란색 집 뒤에 보이는 노란색 집, 저기 뒤집이고, 사실 이제 노란색 집 앞쪽에 정어리떼가 많아요. 여기가 들어오고 나오기가 좀 모래사장이 있어서 조금 편해요. 아,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데, 좀 쉬어야 되겠어요. 빙계들은 상당히 큰데, 아침에 소중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둘이서 붕가붕가를 하고 계시는데, 수중에서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다 되는 바람에 못 찍어가지고. 또 하겠지. 하면 또 찍죠 뭐. 아, 저기 하고 계시면 말 끝나자마자. 야, 지금 아침에 몇 번을 하고 있네 지금. 제가 본 것만 지금 네 번째.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서. 내가 가니까, 미안하다, 방해를 했어. 아, 제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건강도 없으면. 네. 와, 여기 지금, 튀어 나가는 한국인데, 고기를 엄청 큰 걸 잡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고기가? 참치인가? 우와. 엄청 크네요, 거기가. 평화롭게 개가 일광욕을 즐기면서 자고 있는데, 지금 해가 떴는데, 저도 물에 들어갔다 보니까 약간 쌀쌀해요. 빨간 밑에 날라. 지금, 기온이 여기가 푸켓보다는 많이 낮아요. 지금 보면 푸켓은 거의 제가 있을 때 거의 3개월 내내 거의 더운 날은 막 38도, 막 조금 시원한 날도 한 34도 이랬는데, 여기는 온도를 보니까 28도에서 30도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푸켓보다 좀 쌀쌀해요. 근데 물 온도는 뭐 괜찮은, 약간 따뜻한 정도라서 뭐 스노클링 하고 이러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아까 한 시간 반 했더만 조금 춥긴 추더라고. 너무 막 두 시간씩 이렇게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조금 전체적으로 온도가 약간 낮아서. 오늘은 좀 어저께 에어컨을 며칠 동안 에어컨 너무 세게 틀고 잤더만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 잠깐 앉았다가 오늘 또 숙소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1시 반까지 들어가가지고 짐 챙겨서 숙소로, 뭐 가까운 데인데 바로 근처에 숙소로 이동을 하려고. 에어컨 오늘 에어컨 끄고 자야 되는데 피곤하네. 에어컨 틀고 자면 감기가 심해질 텐데,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어컨을 안 틀어요, 여러분. 선풍기만 살짝 틀어놓고 자죠. 지금 저쪽에 알랑말랑 집에서 외국인들 한 가족들이 오늘, 원래 여기 사람 안 다니는데, 내가 여기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배 타고 가면서 봤어, 뭔가. 궁금해서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여기 다니는데. 여기 좀 프랑스 사람들이 많던데, 저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 같아요. 지금 지나가는 거. 애기들이 많네요. 되게 가복한 집안이구만.
지금 저 반대편에 보면 한 높이가 대략 한 300m쯤 돼 보이는 산들이 등품처럼 이렇게 쫙 분리하고 있고, 저 위로 시청원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이 경치는 되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쓰레기가 또,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쓰레기를 좀 다 갖고 가긴 좀 그렇고, 일단 파도가 안 치는 데까지만 올려놓고, 내일 주워야 되겠어요. 어차피 여기 맨날 오니까. 파도에 쓸려가면 안 되니까, 쓰레기가. 일단. 여기가 메인 비치로 들어가는 메인 입구인데, 여기 항상 이게 오토바이 하시는 분하고 사람이 많아요. 여기가 제일 번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2시경 풍경입니다. 풍경. 골목을 지나서 골목을 빠져나오는 계속 고객을 하시는데 이 오리발 보고도 보통 오리발 들고 있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가 반옥상화 빛이에요. 저쪽보다 사람이 더 없어 보이네. 희한하네. 비키니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쉽죠. 여기도 지금 사람 많이 없네. 지금 11시 17분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왜냐면 이쪽에 산호가 많이 풍패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익힌 길로 가고 있어요. 여기 아침에 왔던 길인데 여기가 조금 지름길이라서 또 오토바이도 잘 안 다니고 조금 거리가 깨끗해서 이 길을 저는 더 낫네요. 체크아웃 플리즈. Thank you. Is it done?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이제 예약한 호스텔에 다 왔어요. 개가 또 Hello. I have a reservation. Sir? I have a reservation. Oh. What's the name of yours? 이런 곳은 난생 처음 보는데 이 열대지방이라서 예쁜 꽃이 되게 많네요. 이건 아까 그거의 큰 버전. 또 아픈 몸을 이끌고 비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해야 돼서 다음부터는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해가 이쪽 방향이라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래도 본 중에 비키니가 가장 많은 날 같은데 지금까지 본 날 중에 여기도 여기 첫날에 왔던 데인데 첫날에 여기서 운동을 했었는데 이 한옥사마 비치 쪽은 그늘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늘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저 나무 밑에 저기 있었어. 운동할까? 저쪽 나무 밑에 계단에 신기한 거는 지금 바닥에 산호가 엄청 많은데 저 첫날에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걸어다닐 때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5일째 다니니까 조금 발이 적응됐어요. 그래서 별로 안 아프네. 그때 첫날 왔을 때보다 훨씬 덜 아파요 지금. 지금 운동하려고 하니까 바로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사람 없어 보이는데 또 일단 오늘 이 나무 밑에서
그런 찾기도 너무 힘들어서 오늘 여기서 하고 내일은 반대쪽 산호비치 쪽으로 가서 운동해야 되겠어요. 계단에서 약간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우 초보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 하나가 엄청 많은데 아 여기 뭐래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산호 같아. 아유, 그러다니고 하면 한 달 지나면은 유리나 못을 박아도 밟아도 괜찮을 것 같아. 차력사로 진급을 덮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달려는 거 같아. 발바닥이 처음 왔을 때 진짜 너무 아파가 도저히 못 끌어다니겠다 했는데 사야 되니까 벌써 적응이 되네. 아 오늘 오리 차구나. 아. 저기 여자분 지금 오줌 누르고 왔네. 자세히 딱 보니까 저기 여자분 하나 보이죠. 이쪽에 까만 밑입니다.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더니 여기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에 화장실 없나? 바다 오줌 누르기 들었나? 아무래도 내일 수영할 때 제가 수영할 때 제가 마실 것 같아요. 오늘 노을을 볼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구름이 좀 많긴 한데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파리 보이든 그리고 여기 또 무슨 인어를 만들어갔어. 사랑하는 인어 같지가 않은데 저분은 아까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오시네. 바다에 야뇨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바다에서 못 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도 안 돼서 바다에 또 들어가시고 위에는 화장실이 없나? 지금 해지기 10분 남았거든요. 약간 노을이 조금 보이시죠? 안타깝지만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어딥니까? 저기 근데 산이 있어가지고 바다로 지는 노을은 볼 수가 없네요. 여기 생각도 못했네. 나는 여기 앞에가 바다라서 앞에 섬이랑 길이 차이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해가 거의 다 졌는데 그래도 여기 특층원이 크게 모여 있어 가지고 아, 이 부분은 조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걸이 하는 어린애들이 좀 있던데 아 저런 거는 진짜 빨리 여기도 어린이들한테 청소년 어린이들한테는 노동을 시킬 수 없는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애들 저쪽에 구멍이나 또 있네. 너무 불쌍해. 애들한테 저렇게 일을 시켜. 아 진짜 지금 하늘에 그대하게 특층원이 마치 삼각김밥 모양으로 하얀색 삼각김밥 모양으로 완전히 아 이쪽으로 압도를 하는 모습인데 아 꽤 볼만합니다. 이런 구름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어요. 지역마다 구름 모양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마치 스타워즈 제국의 침공에 나오는 거대한 그 삼각형 모양의 우주선도 약간 유상되고 여기 보시면 한옥상업이지 맨 끝쪽에 이런 바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가 제일 이건 제서 며칠 동안 봤는데 제일 핫한 것 같아요. 혹시 파리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이쪽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5시 45분인데 저 왼쪽으로 오히려 노을이
빨갛게 져 있고, 오른쪽은 산이 많아서 좀 안 보이네요, 뭐. 이쪽이. 저쪽이 중간에 트여 있어가지고 바다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려고 하니까 또 하늘이 계속 빨개지고 있어요. 아, 이러다가 집에 못 가겠다. 아, 이 카메라로 노을이 잘 안 보이네. 빨간 색깔이 수명에 표현이 안 되네요. 안 되겠다. 내일 또 노을 볼 수 있겠지. 내일 가면 또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거 조금 핫한 바 같은데 사람도 많고. Yeah, but it's just a good one. 지금 5시 50분까지 노을을 보고 지금 숙소로 들어가는 길인데 아직 6시 조금 안 됐는데 이렇게 길이 어두워요. 아마 여자분들은 조금 다니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냥 내연은 좀 마시더라도 길가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남자니까 아 이리로 갈게요. 이쪽이 매연도 없고 저는 좀 나와서